여러분. 주사 피부염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제리입니다. 저는 이제 항상 코랑 나비 존 여기부터 시작되더라고요. 코가 굉장히 오돌투돌해지면서 나비 존도 올록볼록 뭐가 이렇게 나오거든요. 빨간 것도 있잖아요. 이런 거 보면은 아침에 쿠포라고 해야 될까? 아주 작게 뭐가 이렇게 뿅뿅뿅 있는데 안에 고름이라고 해야 되나? 그 노란 색깔 그 들어있어요. 그래서 또 그거 보면 짜고 싶잖아요.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터트렸어요. 그랬더니 이렇게 상처가 생겼고요. 그리고 엄청나게 건조하고 각질이 막 일어납니다. 그래서 특히 화장하면은 피부가 안 좋아진 게 더 티가 나요. 다 갈라지고 울퉁불퉁 그렇게 되거든요. 그리고 약간 이마 같은 데도 뭐가 살짝살짝씩 이렇게 올라오고, 그리고 약간 이쪽이 또 이상해. 살이 썩은 것처럼 막 이렇게 됐어요. 약간 되게 크게. 이게 좀 작아진 거예요. 원래 더 볼록 튀어나왔었거든요. 모낭염 같은 건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. 이게 만약에 또 집 때문이다 저번처럼 그런다 해도 이제 이사를 갈 수가 없어요. 이제 막 왔기 때문에 돈도 다 썼고요. 갈 데도 없고요. 뭐 어떻게든 살아야 되고, 아 이걸로 헤쳐나가야 되는데, 일단 병원이, 저도 병원을 많이 다녔지만 병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저는 안 됐어요. 병원 다닐 때 항생제 먹으면 그때만 좋아지고 또 약을 안 먹으면은 바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병원을 가봤자 또 돌아온다는 걸 알아서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큰 기대는 없습니다. 이런 걸 해서 좋아진다라는 기대는 별로 없고요. 왜냐면은 제가 몇 년 동안 지금 이걸 해오고 있잖아요. 제가 항상 피부염이 나왔던 거는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해주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. 근데 그 원인을 찾는 게 정말 힘들죠. 그래서 전에는 이제 보면은 예전에 살던 집이었고 그 다음은 수염 때문이었고 지금은 모르고. 일단은 뭘 해본다는 거냐면은 영양제 먹기. 피부에 좋다고 하는 영양제들 있잖아요. 유산균? 아까 하나 먹었고요. 새로 먹어볼 것들이 이거예요. 코큐텐이랑 글루타치온. 글루타치온은 좀 미백에 좋다고 하는 것 같은데 콜라겐은 매일 꾸준히 이거는 먹고 있었거든요. 먹은 지 이거는 좀 됐어요. 제가 사실 여러분 영양제가 엄청 많아요. 저는 모든 게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. 스피루리나라든지 MSM 이게 뭐라 하더라? 식이유황, 노니 이런 거는 염증에 좋다고 하잖아요. 그런데 이제 영양제가 너무 많으니까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사실 비타민 C도 있고 비타민 D도 있고. 일단 코큐텐 하나 먹을게요.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. 아 이거는 포로 되어 있는 거구나. 글루타치온은 제가 처음 먹어봐요. 태어나서 이렇게 하얀색 가루네요.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? 사탕같이 달달하네요. 영양제를 뭐를 먹어야 될까? 일단 내가 비타민 D가 부족하니까 비타민 D를 좀 먹을까? 비타민 D도 하나 먹고 판토테산도 하나 먹고 이렇게 먹는 거 맞을까요 여러분? 아 여러분 알약 먹는 꿀팁 알려드릴까요? 보통 우리 알약 먹을 때 이렇게 먹잖아요. 근데 가벼운 알약들 있잖아요. 그런 거는 이렇게 숙이고 먹으면 오히려 더 잘 먹어져요. 걔네 가벼우니까 물 위로 뜨거든요. 약 이렇게 떠오르니까 목에 더 가깝단 말이죠.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게 더 쉽습니다. 꿀팁이죠. 모두들 알고 있었다면 죄송. 피부 염이니까 염증 없애주는 거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염증 없애주는 게 너무 많단 말이지. 이걸 하나씩 다 먹어야 되나 그럼? 세 개가 있거든요. 어떻게 해야 될까? 다 섞어서 먹어도 되는 건가? 노니 하나. 식이유황. 에이 이거 겁나 커. 이런 거 너무 싫어. 이거 스피룰이라는 여섯 알을 먹으래요. 이건 근데 되게 이렇게 초록색깔 생겼거든요. 와 여섯 알은 사놓고 또 잘 먹지도 않아가지고 다 거의 새 거예요. 염증에 좋다고 하는 영양제. 아 다 먹었다. 영양제 먹는 것도 일이네. 콜라겐은 이제 자기 전에 밤에 먹습니다. 영양제가 이렇게 많은데 사실 잘 안 챙겨 먹었단 말이죠. 앞으로는 조금 신경을 써서 챙겨 먹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는 공기청정기. 아무래도 공기가 조금 좋으면 괜찮지 않을까? 먼지가 쌓였네. 이거를 공기청정기를. 으아 먼지 뭐야. 오 공기청정기가 엄청 쌩쌩 돌아가고 있어요. 공기가 좀 안 좋았나 봐요. 그리고 샤워기. 이건데 제 새 샤워기가 있습니다. 이거 제가 작년에 광고 찍었던 샤워기인데 아토피에 좋은 뭐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어쨌든 피부에 좋은 거라고 하니까 쓰다 보면은 여기가 시커매져요. 샤워기도 이제 필터
샤워기로 교체를 해줬습니다. 제가 뭐 이런저런 거 세 가지 영양제, 공기청정기, 샤워기 이렇게 해봤는데 사실 저는 이것들이 제 피부염을 낫게 해주리라고는 기대를 뭐 거의 하지 않습니다. 또 이렇게 시작됐으니까 뭐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냥 해보는 약간의 발악? 시작이 됐으니까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니면 뭐 무슨 변화가 있는지 그냥 찍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. 앞으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러다가 사라지길 바라거든요. 물갈이? 이사 왔으니까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. 제발. 네, 여러분 지금 피부가 빨갛긴 한데 어제 일어났을 때는 피부가 좀 더 번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. 제가 예전부터 잘 썼던 거 요거 스킨앤랩 베리어덤 인텐시브 크림. 저 이거 화장품 예전에 피부염 심할 때도 이거 잘 썼었거든요. 그래서 그냥 이걸 바르고 자봤거든요. 아침에 일어나면 딱 거울 먼저 보게 되잖아요. 근데 피부가 뭔가 좀 좋아진 것 같다? 이렇게 생각했거든요. 해가지고 이렇게 찍는 건데 사실 뭐 아직까지 뭐 화장품 때문이다 이렇게 또 확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며칠 그냥 요거 쓰면서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지기는 커녕 더 안 좋아졌죠? 제가 캠핑 갔다 왔거든요. 캠핑 갔다 와서 더 확 안 좋아지는 느낌이에요. 아직까지도 원인을 모르겠고 예전에 알러지 검사했을 때 고양이 털 알러지 약간이랑 진먼지 알러지 약간 이렇게 나왔었거든요. 보면은 확실히 이사한 기점으로 피부가 더 확 이렇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더라고요. 혹시 그래서 먼지 때문인가 싶어가지고 청소를 좀 잘 안 하거든요. 오늘 청소를 좀 하려고. 아 어떡해 진짜 미치겠어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울긋불긋 이렇게 되거든요. 이런 상태입니다. 네, 여러분 오늘 4월 6일이고요. 피부가 계속 안 좋아져가지고 제가 그것에 손을 댑니다. 연고. 스테로이드가 없다고 하는 엘리델. 어제 이렇게 여기다 듬뿍 이제 바르고 잤는데요. 저는 일어났을 때 확실히 좋아졌다고 느꼈거든요. 왜냐면은 원래는 상태가 안 좋을 때 얘네가 막 울룩불룩 울룩불룩 하단 말이에요. 근데 오늘 일어났을 때는 약간 이렇게 매끈. 뭐가 좋다는 거야 하실 수도 있는데 저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. 이제 씻고 나와가지고 조금 더 빨개졌는데 되게 안 좋아지네요. 이마도 살짝 이렇게 번지고 있어요. 네 여러분 4월 14일입니다. 네,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자가 치료는 시작했습니다. 일단 그 샤워기 필터를 교체했잖아요. 제가 전집도 그렇고 본가도 그렇고 그 필터를 해놓고 항상 썼는데 그러면 그 필터가 까매졌거든요. 여기는 너무 깨끗해요. 물이 더럽지가 않은가 봐요. 그리고 이제 영양제도 정말 살면서 이렇게 열심히 먹었던 적이 없을 정도로 꼬박꼬박 진짜 의무적으로 열심히 먹었거든요. 영양제 같은 건 사실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.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도 지금 염증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염증에 도움되는 영양제들 꾸준히 먹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도 잘 챙겨 먹어볼 생각입니다. 그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염증에 제일 안 좋은 거, 제일 악화시키는 게 술, 그리고 약간 염증의 먹이가 되는 거가 이제 당, 설탕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끊지 못했습니다. 근데 뭐 저는 처음부터 예상을 했지만 뭐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. 이 원인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한데 물론 이게 이 발현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제가 이제 몇 번을 겪었잖아요. 그리고 몇 년을 이걸 알았고 저는 늘 원인이 있었어요. 도대체 원인이 뭘까? 딱 생각해봐도 이거는 세집 증후군이다. 이렇게 어제 결론을 냈습니다. 왜 이렇게 또 결론을 쉽게 낼 수 있었냐면 저는 집 때문에 이렇게 된 적이 한 번 있잖아요. 전적이. 그래서 이제 집을 일단 크게 염두에 뒀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집은 새 집이니까 제가 또 새 집을 처음 살아보거든요. 그래서 새 집 증후군을 찾아보니까 그 포름알데히드가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진짜 아토피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것 때문에 또 증상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좀 그런 거 없애주는데 편백이 좀 도움이 되나 봐요. 그런 제품들이 쫙 나오더라고요. 일단 제가 또 뭘 샀어요. 일단 뭐 하면 돈부터 쓰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오면은 제가 다음 영상으로 해가지고 새집 증후군으로 가정을 해보고 하는 걸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만약에 했는데 또 안 될 수도 있어요. 새집 증후군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. 그러면은 병원 갈 겁니다. 왜냐면 이 얼굴로 살 수가 없어. 뭐 저 혼자 맨날 이러고 있으면은 뭐 그건 괜찮은데 화장도 하고 영상도 찍어야 되고 밖에 나가서 사람도 만나야 되고 하는데
네, 진짜 피부가 이렇게 되면 저같이 이제 피부염 있으신 분들은 우리 다 공감할 거예요. 진짜 사람 만나는 게 되게 스트레스고 우울해집니다. 이게 자신감이 떨어져요. 왜냐면 사람 딱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얼굴인데 얼굴이 막 이러면은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집니다. 그러면 이제 당연히 조금 우울해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픈 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병원 가서 약 먹고 어차피 근데 그건 알아요. 병원을 이제 다니면서 약 먹으면 좋아지지만 약을 그만두는 순간 또 안 좋아진다는 거. 그래도 알고 먹는 거죠. 그래서 원인을 없애줘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. 그리고 아, 피부가 이것저것 시도해봤을 때 다 잘 모르겠는데 엘리델 연고 이거를 바르고서 요즘에 잤는데 그러면은 조금 괜찮아진다고 저는 느끼긴 했거든요. 사실 모르겠어요. 진짜 모르겠다. 모르겠어요 그냥. 수포처럼 올록볼록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피지 같은 게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이제 짜니까 모공이 엄청 커집니다. 전체적으로 붉고 오돌투돌 이렇게 이마까지 이제 좀 번졌어요. 이렇게 증상이 악화되면서 주름이 같은 게 엄청 심해졌거든요. 저번에 자고 일어났는데 여기가 엄청 깊은 주름이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엄청 놀랬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병원을 가야 돼요. 이게 그냥 보기만 싫은 게 아니고 이렇게 피부에 뭔가 흔적들을 남기니까 아 참 네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. 염증이 그냥 갑자기 없다가 생기는 게 아니라 뭔가 몸에 늘 염증이나 모낭충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피부가 예민하고 어떤 조건만 만나면 걔네들이 터져버리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평소에 이제 건강을 잘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장 건강 잘 챙기고. 근데 말이 쉽지 진짜 너무 어려워. 먹는 거 조절하기 너무 힘들고요. 제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은 이거를 약간 그 체온 조절의 문제로 보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. 특히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 노폐물이 나가야 되는데 땀구멍이 막혀서 노폐물 배출이 안 돼서 이렇게 열이 오른다 이거예요. 근데 저는 진짜 땀이 잘 안 나거든요. 그래서 그게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땀이 너무 안 나니까. 그래서 이제 땀날 정도로 하는 운동을 좀 꾸준히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아 그것도 할 시간이 없어요.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다음 영상은요 새집 증후군과 싸우는 걸로 한번 찍어볼 겁니다. 그것도 뭐 실패할 수도 있어요.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안녕.